학자로서 거리낄 게 없습니까? 학자로서 그 제 연구 과정에서 일부 그 뭐 출처나 인용 표시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 역시 인정을 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부교수 승진 심사 한번 보겠습니다. 이때 낸 2004년 국제정치 논총에 발표한 이 영문 논문이 있습니다. 이것은 2000년 영국과 미국에서 공식 출판된 본인의 논문을 짝입기 해서 옮긴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승진 심사에서 3점을 받았습니다.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는 과정에서 저 부분을 상당 부분 연구를 했었고 그 중에 일부분은 논문에 활용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그 수정 보완을 해서 확대를 해서 특히 제가 저 논문을 실을 당시에는 저거는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실은 거고요.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